서브는 배구의 첫 시작입니다. 또한 서브는 강력한 서브와 변화있는 공격, 변화있는 목적타, 이것이 또한 서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브는 가장 손쉽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브 전략. 첫째, 리시브가 가장 약한 사람을 목표로 한다. 둘째, 상대팀 세터를 목표로 세터가 나오는 코스로 때려 콤비네이션을 방해한다. 셋째, 상대의 주공격수나 속공수를 목표로 서브한다. 넷째, 방금 교체에 들어온 선수를 공략해 심리적으로 불안과 실수를 유발케 한다. 언더핸드 서브. 왼손을 앞으로 뻗어 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른쪽 어깨를 축으로 하여 손목으로 볼의 밑부분을 떠올리는 기분으로 스윙한다. 이때 몸은 네트를 정면으로 향하게 하고 무릎과 허리는 약간 앞으로 굽혀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플로우트 서브. 팔꿈치를 완전히 위로 뻗어올려 손목의 스냅은 걸지 말고 손목의 딱딱한 부분으로 볼의 중심을 밀어주듯 때려준다. 양발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벌리고 무릎은 약간 앞으로 굽혀준다. 네트를 향해 정면으로 서서 손목의 스냅 없이 볼 중심부를 밀어주듯 스윙에 때린다. 오버핸드 서브. 볼을 약간 높이 올려 오른손을 뒤로 해 크게 백스윙하고 큰 원을 그리면서 앞으로 휘두른다. 볼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손목의 스냅을 사용하여 볼을 감는 것처럼 때려주도록 하자. 스파이크 서브. 뛰어난 점프력과 상체에 강한 근력을 요구하는 기술로 엔드라인 후방에서 점프하여 몸 전체로 스윙하는 기분으로 구사한다. 스윙할 땐 상체를 많이 젖혀 최대한 팔에 힘을 실어준다. 스파이크 서브는 강한 회전과 빠른 속도로 상대 수비 진영을 긴장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서브를 연습할 때는 먼저 서브의 종류에 따라 바른 자세를 익히고 공을 뛰어올리는 토스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연습한다. 정확한 패스가 다양한 공격을 만듭니다. 상대의 서브나 상대의 공격을 받아 우리 편에게 패스하는 것이 공격과 방어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익혀둬야 됩니다. 언더핸드 패스. 낮게 떨어지는 공을 처리하기 위한 동작으로 무릎과 허리를 굽혀 자세를 충분히 낮춰 준비 자세를 취한다. 볼을 받는 위치는 손목에서 팔꿈치 쪽 약 5에서 10cm이며 이때 팔꿈치는 굽혀서는 안 된다. 주의할 점은 팔과 손으로만 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발을 넓혀 무릎의 탄력과 팔의 스윙을 이용해 몸 전체로 볼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원하는 방향에 볼을 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도록 하자. 오버핸드 패스. 패스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으로 두 발은 어깨 넓이보다 약간 벌리고 한쪽 발을 조금 앞으로 내딛은 후 약간 구부려준다. 볼을 자기 정면에서 받도록 하고 손바닥에 볼이 닿지 않고 손가락으로 차올려야 한다. 장윤창의 즐거운 배구 교실. 패스에 능숙한 사람과 초보자가 한 줄을 이루어 능숙한 사람이 볼을 여러 방향으로 보내주도록 한다. 정확하고 다양한 패스의 연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첫째, 좌우로 이동하면서 여러 각도로 날아오는 볼을 언더핸드와 오버핸드로 패스를 익힌다. 둘째, 앞뒤로 이동하면서 패스 연습을 한다. 점점 가까워지는 패스를 앞으로 가면서 받아내고 다시 뒤로 물러나면서 백스텝으로 볼을 정확히 받아 패스한다. 셋째, 앞에 두 방법을 섞어 어느 위치에서든 정확히 한 곳으로 볼을 보낼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한다.